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37일간의 복귀 후 솔직히 느껴지는 쓰레기 감성 게임. 마지막 신규 및 복귀 유저 가이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모탈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라이브를 했을 때 응원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37일간 열심히 랩업을 해서 지금 858레벨, 거의 진짜 지금 최고 레벨이 860레벨인데, 야, 정말 레벨업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장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장비 세팅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강화 수치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강화 수치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투 평점이 매겨집니다. 전투 평점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94입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제 레벨에 가야 될 것은 불지옥 2인데 저는 아직도 지옥 8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적으로 복귀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요? 지옥 8입니다. 그리고 공병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장에서 PVP를 즐겨야 되는데 PVP를 즐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웃기만 스쳐도 다이기 때문에 공병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스킬트리를 잘 짜서 공병이 높은 애들을 피해 다니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약간 짜릿한 면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막 즐기는데 전장 점수가 그지같이 올라요. 다른 사람들은 점수가 막 오르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점수가 기껏해야 8점, 승리 연승에도 0점, 1점, 2점, 가끔 뭐 45점. 이렇게 점수를 주니 솔직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PVP도 못 즐겨. 전투 평점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적정 인원도 못 가.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냥 캐릭 삭제. 그리고 그냥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으로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서버 오픈했을 당시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현질 했고요. 복귀에서는 50만 원 정도 현질을 했어요. 근데 실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제가 필드나 뭐 이렇게 도는 거, 요것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정 레벨에 돌수 있는 인던이라도 돌아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게임에 그냥 외치고 싶어요. 딱이 한마디 외치고 싶어. 솔직히 블리자드 게임 자체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4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요. 쓰레기 게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재활용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1주년 돼서 기대 많이 했는데, 재활용도 안될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 2, 2, 8 삭제. 됐죠, 우리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삭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분명히 캐릭터 858레벨 캐릭터를 삭제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그냥 게임 하지 마세요. 정말 게임은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만큼은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없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저같이 이런 고레벨 찍었는데 실적으로 인도는 지파를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불지옥 2, 불지옥 1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불지옥 3에서 인도는 갈 텐데 나는 어디 있어? 지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블리자드에 솔직히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혈기사도 이번에 뭐 내놓았지만 이거는 솔직히
그냥 어느 정도는 생각은 했어. 그래서 나름 노력한 모습은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그냥 던지듯이 그냥 1주년 기념인데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쓱 내놓은 거야. 그냥 완성 단계일까요? 거의 미완성. 아, 정말 너무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로써 디아블로 이모탈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 게임을 하신다면 절대 현지 과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회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